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은 교정기 뜻어요 키미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로네와 함께합니다 스토커즈 자, 첫 번째 제품은 싱글 라이더예요. 저희는 개인적으로 싱글 라이더를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제품 질감이 돋보이는 그런 제품인데요. 소가죽으로도 만들어져가지고 소가죽 특유의 질감이 겁나 인상적이에요. 도드라집니다, 여러분. 일단 스페론의 가죽 제품군들은요. 가죽 자체를 신경을 좀 썼다고 해요. 그래서 이태리 터키산 가죽을 사용한다고 하니 실제로 만져보고 저희가 괜찮으니까 진행합니다, 여러분. 저희가 오늘 싱글 라이더를 두 개 제품을 준비했는데 이 제품은 확실히 좀 더 두툼하고 가죽 질감이 살아있는 제품이에요. 여기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. 사실 저는 말이죠.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감이 돋보이는 아이들보다는 좀 더 매끈매끈한 그런 아이를 선호를 하는데요. 오 근데 이상하게 요 아이는 좀 두툼하기도 하고 묵직해가지고 그런지 요 질감이랑 디자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싱글 라이더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왜 싱글을 사냐 미니멀하기 때문에 싱글을 사라고 추천드리고 있는데 막 디테일이 겁나 많으면 촌스러워요 여러분. 그래서 보는 이 제품의 디테일은요. 일단은 여기 허리선 쪽에 양쪽으로다가 버클이 있는데 요거를 조여가지고 입으실 수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조여서 입으시는 분들 계시나요? 그리고 양쪽 팔에 지퍼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손 씻거나 뭐 이럴 때 활동성 면에서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또 포켓이 있는데 왼쪽이에요, 아줌마. 그리고 또 왼쪽에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지퍼 손잡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저도 그게 호! 여기에 요 포인트를 줬는데 요 양쪽에 들어가 있는 포켓에도 지퍼를 썼으면 전 싫어했을 거예요. 근데 깔끔하게 아 뭘 좀 알아 사장님. 지퍼를 말이죠. 이렇게 또 요런 걸로 해주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넣을 때 뺐다 할 때마다 아파. Stalkers.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싱글 라이더는요 정말 딱 보시자마자 만져 못 보시는구나 오케이 만져보시면요 질감이 달라요 표현 좀 해주세요 아까 아이는 피부 결이 느껴졌다면은 얘는 모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부들부들 야들야들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아이는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아이예요 아무튼 그렇게 부드럽고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의 가죽 제품이에요 앞서 보셨던 제품이 좀 빳빳하고 각이 선다라는 느낌이 싫으시다면 요 제품은 좀 더 유연하기 때문에 입기 편한 느낌은 저는 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더 좋아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아이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가벼운 편이에요. 그런데 말이죠. 나는 평상시에 뭐 진짜 가죽이든 뭐든 간에 좀 옷을 막 입는다 하시는 분들은 관리했었을 때 아무래도 양가죽이 조금 상처가 더 잘 나기도 쉽기 때문에 소가죽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앞서 보셨던 제품과는 다르게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. 요 제품은 허리 버클이 아닌 스냅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똑딱이 버튼 처리가 되어 있고요. 양쪽 포켓이 있는데 그게 지퍼야. 나는 근데 사장님 개인적으로 이거 들어가는 지퍼 너무 싫어요. 아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 면에서는 조화가 나쁘지 않거든요. 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. 이거 누웠다 뺐다 할 때 이게 쓸릴 수도 있고 이거 가죽 막 이렇게 되면은 아유 이거 안 그래도 양가죽인데. 저는 디자인적으로는 앞서 보셨던 소가죽 제품이 디자인으로 마음에 들었지만 가죽 질감은 요 제품이 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아이와 앞서 소개시켜드린 아이 뭐 둘 중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기는 한데요. 일단 기본적으로 두 아이템 전부 미니멀 룩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너, 뭐 니트, 티셔츠, 셔츠 그냥 아무튼 골라 잡아서 입으시면 되겠습니다. Stalkers. 자 저희가 싱글이 좋다고 해서 더블을 안 보여드릴 순 없으니까 많은 더블 제품군들 중에서 저희 취향에 반영을 많이 해서 준비한 제품이에요.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최대한 심플한 아이로 데려왔습니다. 저희가 왜 싱글 라이더를 더 추천드리는지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요. 요렇게 더블 라이더 딱 하면 살짝 영해 보이기도 하지만 약간 락 할 수... 막 이렇게... 그래도 조금 덜 세 보일 수가 있는 게 이제 앞서 강조드렸던 이 부들부들한 원단감 그리고 심플한 디테일 때문에 너무 그런 센 느낌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. 보통 더블 라이더에서 과하게 좀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 여기 어깨에도 장식이 버클이 들어가고 막 허리에도 들어가고 근데 이 제품은 어깨도 없고 허리도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그래도 조금 너무 세지 않고 미니멀하게 입을 수 있는 더블 라이더라고 생각해서 이 제품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하지만 또 있을 포인트는 또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사선으로다가 가슴팍 포켓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플랫 포켓이 있는데 뭔가 이게
사이즈가 아담하니 에어팟 넣으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또 양쪽 사이드로 또 포켓이 있는데 아 이거 지퍼처리야. 라이더에 이렇게 빡세게 은색 메탈릭 지퍼가 보여야 라이더 느낌이 나는 건 뭔지 알겠어요. 근데 만약에라도 저희의 소중한 손을 조금 고려를 해주신다면 이렇게 미니멀하게 지퍼가 없지 않아도 될까 하는 작은 피드백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죠. 아 나는 뭐 싱글이건 뭐가 그냥 딱 진짜 정석 기본 라이더 자켓 갖고 싶다. 근데 어느 정도 원단 퀄도 좀 좋고 심플한 아이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. 저희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더블 라이더 코디는요. 만약에라도 셔츠를 입고 있다면 셔츠 안을 좀 풀어 헤쳐라. 좀 더 후리한 감성을 뿜어내주시고요. 그리고 날씨가 좀 더 추워지신다면 개인적으로 이 더블 라이더에 후드를 레이어링하는 걸 전 굉장히 좋아해요. 뭔가 빡센 거를 포근하게 조금 캐주얼하게 바꿔주는 느낌이 있어서. 아무튼 저처튼지간에 저희가 스페로네에서 가장 미니멀하면서도 정석인 라이더 자켓으로는 요 아이가 괜찮았어요. Stalkers. 자 나는 싱글 라이더 더블 라이더 둘 중 하나 이미 있다 하시는 분들 들어와. 스페로네에서 나온 A2 점퍼형의 라이더 자켓입니다. 뭔가 우리 아빠들 젊었을 때 이렇게 사진첩 보다 보면은 가죽 파카 같은 거 입고 계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. 하지만? 조금 더 요즘에 맞게 모던하게 나왔다. 부드러운 양가죽을 써서 되게 얇게 나왔고 부들부들해요. 그래서 부해 보이는 걸 방지해줍니다 여러분. 혹시라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여기 밑단에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름이 잡히면서 약간 이렇게 뱃살처럼 보이면 어쩔까 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제품이 앞서 보셨던 제품들보다 살짝 여유있게 나왔나 봐요. 그래서 저희 현집자 기준 나머지 애들은 액앵라를 입었는데 얘는 앵라가 좀 더 이뻤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사이즈 선택을 고민하신다면 이 제품만큼은 정핏 사이즈로 가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디테일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. 플랫 포켓 형식으로 이렇게 양쪽에 깔끔하게 달려있고요. 그리고 여기 소매 쪽에도 이렇게 고무줄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이게 이렇게 막 허벌허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. 이렇게 탁 잡아줘가지고 안정감 있는 느낌. 그리고 코디에 대해서 짧은 얘기를 하자면요. 이태원 클라스의 닥스로이 룩이 요런 느낌에다가 안에 이너로 후드를 탁 매칭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어주면은 스트릿한 느낌도 나면서 힙한 느낌을 풀 수 있다. 앞서 보여드린 제품들은 조금 더 클래식하고 막 약간 막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좀 뭐로 말해요, 아니, 너 게임하지? 자,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슬랙스 제품군들이 좀 더 많으시다면 앞서 설명해드렸던 제품들을 추천드리고요. 나는 데님 조거 좀 더 캐주얼한 편안한 바지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 제품 한번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베스트 픽이 얘였어요. Stalkers. 자 이렇게 해서 스페론의 라이더 제품군들을 여러분께 추천드려봤는데요. 아무래도 라이더 자켓 괜찮은 아이 하나 사놓으면은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으니까 하나쯤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협찬권을 진행을 했는데 앞광고예요. 협찬했어요 여러분.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겠죠.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리뷰한 제품군 중 더블 라이더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까 하는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여기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부터 여러분들 쇼핑을 도와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 어때요? 교정기 떼니까? 너무 상쾌통쾌. 아 상쾌통쾌? 육개상쾌통쾌?